이성욱 차장이 가지고 오신 포착한 이슈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는 7월 10일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G6 시리즈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2년 만에 처음으로 애플에게 빼앗긴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1위의 기록을 탈환하기 위해서인데 여기에 AI 지각생이라고 평가받았던 애플이 각성하면서 AI 스마트폰 경쟁은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폰 부품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휴대폰, 스마트폰 부품주들을 먼저 좀 살펴봐야 되는 이슈가 있는데 어제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면서 젠슨 황 CEO가 이제 차세대 산업혁명 이미 시작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계속해서 이제 생성형 AI가 함께 탑재되고 활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들을 막 만들기 시작하고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휴대폰 부품주, 스마트폰 부품주 수혜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IT 업종 전기전자 이제 뭐 부품주라고 얘기하지만은 네. 이 어떤 AI와 관련된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HBM과 관련된 좋은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네. 뭐 주가 상승을 좀 보여주었지만 실제적으로 뭐 스마트폰이나 뭐 PC 노트북 관련된 부품주나 또 이제 뭐 또 세부적으로 반도체로 간다고 한다면 뭐 전공정 뭐 기업들 같은 경우는 후공정 기업들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후발 주자로 주가가 올랐던 걸 봤을 때 이 IT 부품주들도 정말 차별화가 심하다라고 좀 생각이 그러게요. 좀 되고 있고요. 네. IT 부품주 전체적으로 뭐 어떤 주도주로 부각되는 부분이 아니라 어떤 이제 AI와 관련된 이 특히 이제 엔비디아 뭐 이쪽에서의 말씀드렸던 레퍼런스나 납품을 그전에 했었던 기업들 위주로만 주가 좀 상승했던 점이 있었는데 네. 그만큼 이제 이 스마트폰 또 이제 PC 노트북 관련된 부품주들은 철저하게 좀 소외됐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런 부분은 역시 전방 어떤 제품들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가 개선이 될지에 대한 의구심이 아직까지도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 뭐 관련 기기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거의 뭐 답보 상태에 지금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네. 있습니다. 뭐 하지만 몇 개월 전부터 좀 분위기는 많이 좀 바뀌고 있죠. 왜냐면은 기존의 어떤 이 제품의 하드웨어에 대한 판매가 아니라 이 하드웨어 쪽에 말씀하셨던 이 온디바이스나 이런 소프트웨어 쪽에서의 장착률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AI와 관련주로서도 이 소외가 됐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AI 관련주로서 다시 한번 부각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HBM과 관련된 반도체 부품주들 대비해서 지금 현재 들어가기가 굉장히 좀 편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뭐 엠리스 또 음성 인식 같은 실제 소프트웨어 장착이 되잖아요. 네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하드웨어 대비해서는 확장성은 당연히 높아지는 구조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스마트폰에 대한 이 판매 부분은 이제는 기대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역시 스마트폰은 폴더블 시장 같아요. 이 폴더블 같은 경우에도 이 연평균으로 봤을 때도 2022년부터 이 올해까지 지금 현재 40%의 성장률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이 뭐 갤럭시 시리즈는 매년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시리즈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폴더블 시장에 대한 성장 자체는 당연히 넓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폴더블 시장 쪽에서의 산업이 좀 그 시장이 성장세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지금 이제 특히 이제 중국 쪽에서의 로컬 업체를 비롯한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런 그 폴더블 시장 쪽에서 시장 점유율에 대한 높이기 위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혈안 좀 되어 있는 건 맞다라고 네.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어떤 전방 휴대폰 기업들 외에 뭐 그 우리나라 안에서의 휴대폰 부품주들은 이제 한번 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자, 잠시만요. 지금 속보가 좀 전해지고 있는데 로이터 외신을 통해서 좀 보도되는 내용입니다. 삼성전자 HBM 칩이 아직 엔비디아 테스트를 통과 못했다라는 소식, 이 보도가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지금 나온 것 같아요. 이러면서 뭐 오늘 좀 아쉽네요. 오늘 시장에서 아무래도 좀 부담을 받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까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직
삼성전자가 HBM 칩 엔비디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로이터통신의 보도가 나온 겁니다. 뭐 확정적인 이야기가 나온 것은 아니고 로이터통신에서 이런 이야기가 보도가 됐기 때문에 오늘 아무래도 어제도 뭐 삼성전자 좀 지지부진했는데 오늘도 좀 쉽진 않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은 계속해서 한번 저희가 체크해드리겠고 이따가 또 저희가 엔비디아 포함해서 HBM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니까 거기서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좋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휴대폰 부품주들도 이제 수혜를 좀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실제로 뭔가 아이폰에 진짜 챗GPT가 심어진다든지 예, 삼성도 그렇고 뭐 MS도 그렇고 이런 생성형 AI가 이런 디바이스에 들어가면 어떤 부품 쪽을 저희가 더 살펴봐야 될까요? 우선은 고유적인 그 전에 좀 납품을 했었던 특히 이제 폴더블 중심으로 한 기업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어떻게 보면 이 메커니즘이죠. 뭐 소프트웨어에 대한 장착 부분이 당연히 하드웨어에 대한 판매 부분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폴더블 저는 이제 스마트폰 쪽 중저가 이런 그 스마트폰 쪽에서의 성장세는 저는 당연히 역성장을 할 가능성이 네. 크다로 판단되고 있는데 이 폴더폰 같은 경우에는 시장 성장성은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폴더폰의 업그레이드 되면서 또 부품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아지는 기업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MLCC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삼성전기 쪽에서의 MLCC에 대한 들어가는 어떤 개수나 어떤 또 이제 판매 단가도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네.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AI 서버용 위성 또 이제 이 자율주행 쪽으로의 MLCC 들어가는 부분이 많아지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삼성전기에 대한 1분기 실적도 그렇지만은 네. 2,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가져가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폴더블이나 MLCC 쪽을 좀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다. 휴대폰 부품주 중에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그러면 최근에 휴대폰 부품주들의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아직 좀 낮은 위치에 있긴 한데 고은별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온디바이스 AI 시장 경쟁이 점점 더 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금 스마트폰 부품주 관련 기업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흐름은 괜찮은 기업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기 확인해 볼 텐데요. 1.2%가량 상승하면서 전일에도 15만 8,200원 선 터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삼성전기는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 그리고 중국 스마트폰 업체이기 때문에 비애플의 진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애플과 함께 스마트폰 경쟁이 점점 더 격화가 된다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아래로 애플과 관련된 기업 LG 이노텍과 BH가 대표적이죠.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는 기업인데 이달에 한 9%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BH 같은 경우는 전일 0.8%가량 하락하긴 했지만 애플의 OLED 디스플레이 이용 인쇄 회로 기판을 납품하는 기업이죠. 37%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어제는 한 걸음 쉬어가는 움직임 나왔고요. 좀 긍정적인 이야기 나오는 기업입니다. 파인엠텍인데요. 폴더블폰에 들어가는 힌지를 제작하는 기업입니다. 전일에는 추세적으로 한 3%가량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5일 차트를 보게 된다면 직전 거래일까지는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애플이 삼성과 함께 폴더블 기기용 디스플레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주목받았던 기업 중에 하나이고요.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4% 이상 하락하면서 추세가 딱 꺾이는 모습이 차트상으로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출하량이 점진적으로 회복되게 됐을 때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증권가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부품주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봤는데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스마트폰 부품주들의 흐름 체크를 해봤는데 앞서 뭐 삼성전기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관련된 종목 중에 일단은 삼성전기 한번 더 자세하게 볼까요? 그렇죠. 1분기 영업이익이 1,803억이 나왔거든요. 이제 작년 대비해서도 거의 28% 이상 올라간 부분 나타냈는데 우선 그
전 사업부 부분이 실적의 성장세가 굉장히 좀 높게 지금 나타났던 상황이었거든요. 역시 뭐 전장용 쪽 또 AI 가속기에 대한 납품 부분이 이제 삼성전기의 실적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MSC 지금 가동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뭐 그만큼 이 MSC에 대한 수요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뭐 산업에 대한 스펙트럼이 넓어지면서 전 사업 쪽에서 MSC에 대한 수요 부분은 점점 높아지는 구조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뭐 기판 쪽에서는 뭐 그 전에 좀 우려됐던 부분이 이제 PC 쪽에서의 그 물량 재고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물량 재고 조정이 거의 완료, 재고 조정이 완료된 상태에서 이 기판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이제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삼성전기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 목표 주가는 꾸준하게 20만 이상은 제시하고 있지만 최근에 좀 올랐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갈 길이 멀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어서 16만 원에 좀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이제 주가가 생각보다는 거래량이 많이 안 나오고 있어요. 저는 1분기 실적을 발표된 이후에 어떤 랠리 부분을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 전에 어떤 빅테크 기업들의 이 어떤 주가에 대한 그 차이점이 나와주면서 삼성전기도 약간 갇힌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역시 이 삼성전기의 최근에 사업 부분 쪽에서의 골고루 성장성을 보이고 또 이제 고부가 쪽에서의 매출 부분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삼성전기 상승 여력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과연 16만 원 이번에는 돌파할 수 있을지 삼성전기 첫 번째로 봤고요. 한 종목 더 간단하게 볼까요? 대표적인 이제 스마트폰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이런 그 KH 바텍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폴더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앞서서 이제 파이넴텍 좀 얘기는 했지만은 이 파이넴텍은 내장 쪽에서의 강점을 힌지에 있고 이 KH 바텍은 이제 외장 쪽에서의 강점을 좀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이제 뭐 갤럭시 쪽에서의 S 울트라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 티타늄 관련에 대해서 매출이 그전에는 잘 안 잡히다가 이번에 1분기 때 좀 많이 잡혔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전방, 특히 우리나라 내 안에서도 이 폴더블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중저가 스마트폰의 힌지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외장 쪽에서는 굉장히 좀 신경을 골고루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KH 바텍에 대한 수주 부분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폴더블 폰에 대한 출시가 원래는 이 리드 타임이나 이런 부분이 그전 스마트폰 좀 길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폴더블 폰에 대한 출시 부분도 예전보다는 출시 부분이 좀 빨라지고 이거에 대한 고객사의 주문 같은 경우도 점점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1분기 대비해서 2분기 실적도 한번 기대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폴더블 폰도 역시 다시 한번 좀 부각받을 수 있을지 애플 쪽에서도 폴더블 나온다는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이런 수혜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것과 관련돼서 휴대폰, 스마트폰 부품주 저희가 김시은 팀장께도 알려드렸어요. 이쪽에서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저는 LG이노텍이라는 종목을 보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뭐 스마트폰의 앞으로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그 온디바이스 AI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LG이노텍이 애플의 스마트폰 기기라든지 카메라 모듈 쪽을 공급하게 되면서 애플 향 비중이 약 80%라고 보고 있어서 애플의 실적이라든지 전망치에 따라서 이 종목의 주가 향방도 크게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6월에 애플의 WWDC가 있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애플의 AI 혁신에 따라서 좀 주가가 단기적으로 곽강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애플이 있고 애플이 뭐 코멘트한다고 했으니까요. 네, 좀 코멘트를 한다고 했고 특히 지금 애플 같은 경우가 그 아이폰이 매출의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데 1분기 실적 발표를 보게 되었을 때 아이폰의 판매량이 좀 감소를 했죠. 결국 애플 같은 경우에도 혁신이라든지 앞으로의 개선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온디바이스 AI를 내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삼성전자가 갤럭시 S24를 내놓으면서 판매량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전작 대비했을 때 약 35% 정도의 판매량이 증가를 했고 그로 인해서 1분기 스마트폰 시장 점유 1위를 재탈환을 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소비자들이 기왕 내 돈 주고 사는 거 100만 원 넘는 그쵸. 기기를 사는 거 기기라도 좀 업그레이드 된 걸 사고 싶다. 좀 특히 달라진 거. AI가 좀 탑재가 된 것을 더 사고 싶다. 갤럭시들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애플도 AI가 탑재된 것을 사게 된다면 그동안 이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없었지만 다시 한번 좀 교체 수요가 많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네. 그 이유가 애플 같은 경우가 좀 매니아층이 굉장히 많아요. 애플을 사용하시는 분들 뭐 아이폰이라든지 에어팟이라든지 혹은 헤드셋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하게 락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서 결국 새로운 제품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또 다시 뭐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현재 구간에서 LG 이노텍 단기적인 이벤트로도 그렇고 앞으로 지금 실적 대비했을 때 사실 이 기업도 저평가가 되어 있는 구간이라서 현재 구간에서도 굉장히 매력 있는 구간대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마트폰 부품주들 다시 살펴봐야 될 타이밍이 왔습니다. AI와 스마트폰 또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디바이스니까 여기에서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들 세 가지 정도 알려드렸으니까 시청자분들 한번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